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재고 자산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%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재고자산 공시 비교 가능한 19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재고자산은 총 147조 6,23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9.6% 증가했습니다. 특히 에너지, 석유화학, 철강, IT, 전기전자 업종은 재고가 60%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별로는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계열사 SK루브리츠 컨츠의 경우 재고 자산이 작년 상반기 2,41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6,523억 원으로 17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기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